네, 오늘은 새로운 핫플레이스인 더 어뮤즈 브런치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원 한강지구에서 출발해 창릉천 자전거도로를 타고 고양시 방면으로 약 16km 정도를 가면 삼성교라는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요. 바로 오른쪽 돌계단 진출로로 나갑니다. 그 돌계단을 올라가셔서 동산 1로 방향에 있는 카페 거리를 진입하시면 바로 오늘의 목적지인 더 어뮤즈 카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올라가 볼까요? 네, 드디어 제가 지금 오고자 했던 어뮤즈 브런치 카페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요, 런치 메뉴 보시면은요, 1,900원입니다. 10시부터 3시까지 1,900원인데 두 가지 메뉴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 음료를 또 고를 수 있어요. 커피, 콜라, 사이다. 저녁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녁에 라이딩 오셔가지고 뭐한 가볍게 세트도 있고요. 여기는 가격대가 진짜 착하다. 좋네요. 자,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메리칸 브런치랑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여기 홈메이드 버거 이렇게 세개 주시고 다 콜라로 주세요. 콜라 세 잔. 네. 프렌치 아메리칸 스타일 소주 버거 콜라 세 잔. 네, 맞아요. 네. 자리에 앉아 계시면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주문했던 메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. 네, 드디어 제가 주문했던 메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메뉴를 세 가지를 좀 주문했어요.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. 네, 드디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아직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 할 필요 없어. 우리는 유튜브 꿈나무니까. 여기에 이제 빵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소세지에 샐러드에 또 이제 껍질을 다 벗기셨네요. 요거 이거는 토마토 절임인데 맛있네요. 여기는 이 잼을 다 만드신다고 하니까 믿고 먹어보겠습니다. 잼 맛있네요. 화각잼. 햄버거. 전 참고로 햄버거를 몹시 좋아해요. 저기 미국에 있을 때 햄버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요. 왜냐면은 집 바로 아래 쉑쉑이 있었고, 집 바로 건너편에는 파이브 가이스가 있고, 그리고 또한 블럭 떨어지는 데서는 이제 파이브 네킨스라는 데가 있었고. 그러니까 동네가 그냥, 그리고 옆 블럭에는 또 버거킹이 있었어요. 동네 자체가 그냥 다 햄버거 가게가 엄청 많았어요. 뭐 타임스퀘어에서 살았으니까.
먹을 때가 많았죠. 오케이. 이 햄버거에 대해서, 이 햄버거에 대해서만 딱 제가 하나 발견했다. 이런 브런치, 그러니까 이런 서양식 브런치 메뉴는 괜찮아요. 왜냐면 일단은 메뉴 자체가 심플하니까. 근데 햄버거는 이제 많은 공정이 들어가죠. 재료 정말 아낌없이 다 잘 썼고, 되게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보여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했던, 네, 어뮤즈 브런치 카페를, 네, 방문해서 지금 이제 음식까지 다 먹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저의 평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여기 뭐 재료들이라든지, 이런 뭐 잼이라든지 피클 이런 거 모두가 다 사장님이 직접 준비를 하신 거라고 하니까 또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여러분들이 가실 만한 그런 또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여러분, 지금 NSR 행주점 매장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여기 최 매니저님 모셨는데요. 간단하게 매장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다양한 물건이 많아서 선택하실 곳도 많고 예쁜 것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경하실 곳이 많습니다.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차도 드실 수 있고요.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